할렐루야. 선교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 야곱 시리즈 다섯 번째 3% 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 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가 예전과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역사하셔서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정말 자기의 걱정거리와 근심을 읽어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리고 놀라운 게 뭐예요? 그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미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네가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야곱이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의 모습에는 야곱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 쓰고 움키고 속이고 이런 것이 그의 전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바꿨는데 아직도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정말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습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름은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놓았지만 이의 삶을 보면 아직도 그의 삶은 야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 엘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걱정 근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별개지요. 오늘 야곱이가 정말 베델을 향하여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는 숲곳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엘 엘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만 합니다. 세배하고 나서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 손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세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봉투를 내미는 거지요. 왜? 장성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오히려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매일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직 야곱의 신앙을 바라보면 아직도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여전히 아직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 제가 나중에 사사기 강의를 또 한 10편 정도 할 계획인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점점 갈수록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정말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괜찮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숲곳이라고 하는 데서 한 10여 년 살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도시 세겜성이라고 하는 더 좋은 도시로 향하게 되죠. 거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을 사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성에서 안주하는 이 엘로의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가진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디나가요, 그 세겜 성읍에 놀러 나갔다가요,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살육의 현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건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매를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케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왜 그런가, 이것이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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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어려움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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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편안하게 하자 적당히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엘렐루의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엘렐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35장에 가보니까 이 야곱이가 이제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싸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을 때 그가 약속했죠.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반드시 그곳에 먼저 들려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요, 엘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 여러분, 좀 전까지 야곱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난 거죠. 과거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가 이거 이 베델에 들어와서 그 부족했던 3%가 이제는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가 이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2%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엘베델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모든 생각과 모든 그 목적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앞으로는 정말로 2% 부족했던 엘로의 신앙에서 이제는 엘베델의 신앙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하는데요, 그 기가 막힌 유언들이 나옵니다. 그 유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